윤종환, 네가 꾸민 짓이지? 어,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나한테 사기친 돈 30억으로 주식 사서 5배나 불렸다며? 고맙다, 강세나. 게다가 네 덕분에 YB 시티를 아주 싸게 샀잖아. 고마워. 아니야, 말도 안 돼. 아직도 네가 당한 게 실감이 안 나지. 나도 그 심정 알지. 저 남자 죽이고 싶지? 아, 너같이 똑똑한 애가 어떻게 그렇게 당한 거야? 분명히 내가 다 확인했는데. 야, 너,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농락해? 농락도 당했어? 아니에요, 어머니. 아, 정말 아니에요. 아, 그냥 밤에 자꾸 얼굴 보고 숙취당한 거, 그냥 그거 제가 그냥 다 해줘, 뭐 다 해줘. 그것밖에 없죠. 그죠? 아, 내가 스위스 가자 말을 했구나. 나쁜 자식.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? 니들 다 잡아 쳐넣을 거야. 왜? 사기꾼 신고하려고? 그러려면 네가 직접 경찰에 가야 돼. 아니 뭐 가서 뭐라 그럴 건데. 루디츠 코리아 계약 스트림이나? 그거 걸리면 배임 횡령인데? 커미션 100억 받기로 한 것도 형량이. 넌 오늘 비행기 타고 떠났어야 돼. 여긴 왜 돌아온 거냐? 너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. 그때 너를 죽였어야 됐는데. 저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와. 머리 채를 타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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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어머니, 아니, 어머니, 아니. 증거 있어? 네가 매번 하던 소리잖아. 증거 있냐? 말도 안 된다. 내가 그럴 리가 있나? 네가 하던 그대로 알려줄게. 예, 저녁 때 만나 술 좀 먹이면 게임 끝날 겁니다. 그 친구는 들러리고 반드시 제동 식당하고 같이 엮어야 돼요. 어, 여기 안 되나요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사기당했어, 진갑성이란 놈한테. 그런 사람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요? 안사든이 소개해줘서. 아, 안사든한테 전화할걸. 저희 어머니는 안 돼요. 피해액이 얼만데요? 저 사람들 전부 다 합쳐서 30억이래. 너는 아 이거 술 주정을 다 들어주고 앉아 있었어? 아 그럼 여자가 그러고 있는데 어떡하냐고. 내가 최덕배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. 병태야, 네가 복수해 준 거 정말 고마운데. 고마운데 뭐요, 어머니? 뭐겠냐, 너 세나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언능 유혹하라고. 뭔 소리야, 너 YBC 때 과자 가게 내주기로 했잖아. 그리고 정태수 회장도 만나야지. 아직 아버지 복수도 남았는데. 알았다. 어머니, 가요. 그러자. 아 참, 윤수가 선물 좋아하든? 네. 비행기가 떴을라나? 윤수, 이제 유치원 가야지? 들어서 옷 갈아입고 나올래? 네. 차라리 멀리 멀리 떠나서 영영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. 걔 안 갔어요. 아니 못 갔어요. 뭐? 왜? 정한 씨네 회사에서 YB 시티를 싸게 샀는데 강세나는 그것도 모르고 회사 돈 떼먹으려다가 꼼짝없이 당했나 봐요. 무슨 소리야? 그 교활한 애를 어떻게? 옛날에 최덕배 시켜서 어머님한테 사기친 것처럼 했대요. 윤 서방은 지 부모 원수를 기어이 갚는구나. 네. 화강유리 주변에 있던 공장 사람들 다 불러서 YB 시티 쇼핑센터에 입점시킬 거래요. 세상에. 얘 듣기만 해도 너무 멋지다. 그죠. 유리 공방도 낼 거래요. 언제나 옛말 하면서 살 날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오려나 보다. 저 회사 갈게요.
또 뭘 했는지 알아요? 재벌집에 가짜 딸로 들어가서 시댁 재산 다 삼키고 지금 감옥에 들어갈 판이야. 또 뭘 했는지 알아요? 내 친구 살인교사하고 그 증거 뺏으려다가 내 남편까지 죽게 했다고요. 나 이런 애예요. 이런데도 날 딸로 받아줄 거냐고요. 그러고 가서 싹 잊으면 다행이지. 그래, 제발 잊어라. 떠나서 잘 살아야지. 내 인생에서 강세나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. 야, 신재근! 나쁜 자식. 야, 네가 나한테 사기를 쳐? 사기라뇨. 백서 맞는 건 맞는데 사기는 아니죠. 네가 나한테 코지를 소개했잖아. 그 작자가 메가 빅타운하고 접촉한다고 만나는 시간 장소 네가 다 가르쳐줬잖아. 그때 같이 봤잖아요. 내가 SNS 하는 거. 그 인간이 누군지 그 회사에 제대로 알아봤어? 누구라니? 야마모토 코지.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니까, 이병태. 네? 아니 그럴 리가요. 제가 기사 검색하고 그 사진 보고 그렇게. K? 걔가 윤정한 똘만인 걸 뻔히 알면서 걔한테 자료를 받았어? 야! 정신 못 차려? 아이 그만 좀 해요! 사표까지 내놓고. 됐고, 가서 두 분 회장님 동태나 살피고 와요. 현기 오빠도 직접 가시죠. 저는 맞은 데가 아파. 오빠는 알고 있었지. 내가 코지 윤정은한테 당할 거. 나도 다 끝난 다음에 알았어. 거짓말. 내가 당할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? 그랬다면 난 직무유기야. 그래서 윤정은이 말 안 했대. 어머니 뵀다며. 무슨 어머니? 오빠가 뭔데 한가영을 거길 보내? 너도 의지할 때가 필요하지 않아?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. 제발 원망 좀 그만해. 다 네 선택이었잖아. 그래,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대로 끝낼 순 없어. YBCT 꼭 다시 찾아올 거야. 커미션 100억에 회사를 넘긴 게 누군데 다시 찾아온단 말을 해. 너라네 정말. 그래, 나 뻔뻔해.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몰라? 야, 어딜 또 가? 뭐야 이거? 여기 당장 경찰 불러! 이 사기꾼 잡아가지 않고 뭐해? 사기꾼은 제가 아니라 윤정한이에요. 뭐야? 굿프렌드의 진짜 주인이 윤정한이었다고요. 야마모토 코지란 놈도 제가 한 계약도 모두 다 그 인간이 꾸민 짓이에요. 루디치 아시아 총판 책임자니 뭐니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고요. 사실이야? 그 인간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회장님 편에 선척했을 뿐이에요. 그것도 모르고 공동사장 자리에 올려주셨으니 이제 어쩌시겠어요? YBCT를 이대로 넘기실 건 아니죠? 윤정한이 이놈 찢어 죽여도 정신을. 법무팀 다 불러. 정 회장님, 혈압 터질까 걱정입니다. 가서 좀 말려주십시오. 세나가 삼촌한테 이런 것 같은데 대책은 있어? 삼촌이 네가 한 짓을 알면 최덕배를 내줄 리가 없을 텐데. 기대도 안 했어요. 뭐야, 재판 끝나기만 기다린 거 아니었어? 정 회장님이 백철을 이용해서 집행유예 받기를 원해요? 난 아니에요. 제대로 실형 받기를 원합니다. 백철도 살인죄로 제대로 처벌받게 할 거예요. 그래, 그건 나도 찬성이야.
근데 그러려면 백철을 재판 전에 체포를 해야 할 텐데. 뭐? 그래야죠. 또 무슨 작전이 있구나. 일단 정 회장님부터 뵙고 올까요? 야, 그게 뭔데? 어? 나도 좀 알자. 어? 에헤이, 그 참. 알면 다친다니까. 이 법무팀 불렀는데 당신이 왜 와? 제가 막았습니다. 뭐야? 이게 세나부터 배임 횡령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검찰에 가면 곧장 회장님 얘기부터 하지 않겠습니까? 윤정환이를 못 잡는단 말이야? 이틀만 기다리십시오. 일단 회장님 재판부터 끝나고. 어, 이놈! 구프랜드에서 매각대금 들어왔습니다. 네가 꾸민 거라며 당장 잡아 쳐넣을 거야. 그 일본 놈 어디 있어? 그놈부터 잡아와. 아, 안 그래도 같이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일본 사람 아니었어? 전 회장님 기억나는데 만복제가 기억 안 나십니까? 그게 뭐야? 30년 전 들깨과자. 우리 회사 기술 훔치고 공장까지 훔치고 결국엔 매각해버리셨죠. 근데 이 둘은 어떻게? 그 옛날 과자 공장 자리가 화강열이 옆이었습니다. 뉴욕에서 우연히 만났죠. 회장님께서는 그 땅을 30년 전부터 탐내셨나 봅니다. 우리 공장에 병뚜껑 핑계로 소송 걸고 거래처 끊고. 덕분에 제 아버지는 제기 못하셨죠. 회장님한테 일털 뺏겨서 망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? 뭔 말들이 이렇게 많아? 용건이 뭐야? YBC 대대금 1000억 드리면 되죠. YB 개발 주식 시가 350억. 남은 650억. 10%로 드립니다. 이놈들이. 이 주식은 회장님과 강세나 손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드린 돈은 총 650억. 회장님이 YBCT 부지 대금으로 치는 돈과 딱 맞아떨어지죠. 그것까지 계산했어? 네? 뭐. 회장님, 땅값은 건지셨습니다. 예쁜 건물 하나 기부하셨다고 생각하세요. 내가 재판 앞두고 있다고 만만하게 보는 모양인데 이틀만 기다려. 다 부숴버릴 테니까. 뭐, 윤종환이 너 나한테 받을 게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? 설마 제가 최덕배를 포기하겠습니까? 죽은 거 아니었어? 네. 절 위해서 살려주셨더라고요. 살려준 게 아니라 그거는 범인 은닉입니다, 회장님. 조용해! 꿈도 꾸지 마. 제가 회장님한테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최덕배 줘주세요. 선물은 또 뭐야? 회장님께 제일 중요한 건 기업 이미지라면서요. 녹음파일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직원들 사기도 좀 올려주셔야죠. 뭘? 어쩌겠다는 건데? 좀 올라가 보세요. 왜요?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취재 나왔답니다. YBCT 매각건으로. 그 회장님들 인터뷰도 한대요. 네, 드디어 사인이 끝났습니다. 단독 쇼핑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테마파크를 단돈 1000억에 인수한 행운의 기업가는 누구신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구프랜드 대표 이병태입니다. 네, 각 분야의 제조공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든 회사 맞습니까? 네, 이사님. 우리 같은 기술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고생을 하던 차에 YB그룹에서 흔쾌히 공간을 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YB시티는 생산자들이 판매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.
와,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뿌듯한데요. 최고의 명품 쇼핑센터를 지향한다고 하시더니 왜 마음이 바뀌셨는지 정 회장님께서 한마디. 우리 그룹도 첫 출발은 이 작은 과자 공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이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남일 같지 않고. 네, 그럼 강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 기업인들은 이익을 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게 보람 아닙니까? 그래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 일본아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. 네, 그럼 요즘 인기 최고인 강용기 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나보겠습니다. 두 분 회장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까맣게 몰랐습니다. 부끄럽군요. 사실 구프랜드의 매각을 제안하신 분은 여기 계신 강세나 사장입니다. 한마디 하시죠. 앞으로가 중요하겠죠.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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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사람이 어떻게 그래? 아니, 30분 전만 해도 길길이 뛰더니 토 나오더라. 난 영상 찍었지롱. 아버지한테 보내드려야지. 다행히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일본 아마 사회에 활원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아유,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나? 강세나 씨 은근 말에 뼈 있어요. 지켜본대잖아요. 지켜보면은 뭐. 아, 이렇게 방송까지 탔는데 이제 꼼짝 못하는 거지. 정말 강 사장은 어떻게 그렇게 싸게 넘겼을까요? 지가 지은 죄가 있어서 꼼짝 못한답니다. 우리 윤서방이 아주 그냥 천재라니까. 우리 윤서방이요? 언제는 죽일 놈 죽일 놈 하시더니. 가서 일들 하세요. 아, 예. 우리 윤서방, 우리 윤서방. 가영아, 너도 방송 얘기 들었지? 아니, 정 회장이 그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 재판 때문에 이미지 관리하나? 정말 집행유예를 받을까? 아니요,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거예요. 아니, 그렇지만은 다들 빠져나가잖아. 우리가 겪은 일들 따지고 보면 그분 욕심에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. 하긴 땅 욕심에 공장들 망하게 하고 사기쳐서 빼앗고 뇌물 써서 용도 변경하고. 백철 같은 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배후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반드시 응징 받아야 해요. 이제 그 누구도 이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못하겠네. 부회장님이 녹음 파일 터트린 후폭풍도 곧 잠잠해질 겁니다. 그 와중에 내 생각까지 해주고 고맙다. 그 나중 고만 미워하죠. 곧 떠날 텐데. 그 백철하고 최덕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삼촌이 절대 둘 다 내주진 않을 텐데. 뭐 최덕배가 숨어 있는 곳은 나도 알아요. 그럼 뭐야? 가서 당장 빼내지 않고. 백철 그 인간도 최덕배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. 이건 분명히 빠져나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건데. 아니, 삼촌이 범인 은닉도 모자라서 도피까지 약속을 했단 말이야? 설마. 백철을 속인 거죠. 그 인간을 좀 흔들어 놔야 되는데. 차라리 안 들을걸. 골치 아프다. 나가. 정빈이는? 수술 날짜 잡았어? 아니요. 아직 결정 못했나 봐요. 걔는 대체 왜 그러는 건데? 아이를 못 가질까 봐 무서운가 봐요. 반지 다시 갖고 가. 갖기 싫으면 버려. 이게 어디서 돈지를?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
준비 다 했네. 갈까 그럼? 어. 엄마가 강세나한테 멋지게 한방 날렸다며? 아주 속이 후련하시댄다. 아깝다. 동영상이라도 찍어놓지 그랬어. 동영상은 무슨. 아주 아, 비겁하게 다 자는 동안에 이것만 놓고 갔어. 네가 좀 갖다 줘. 나 붙들고 잔소리 생각 마. 잔소리 안 할 거고 심부름도 안 해. 누나가 알아서 하셔. 걔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? 갖기 싫으면 버리래. 전화도 안 받아. 내가 그 입장이라도 화나. 같은 남자라고 지금 편드는 거야? 그래. 난 누나 마음 잘 모르겠어. 근데 누나는 상대방 상황이 변하면 마음도 바뀌고 그래? 누나 사정이 나빠졌다고 사랑을 포기해? 20년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냐? 그저 몸 따뜻한 게 최고야. 응? 나 밥 차릴 동안 여기 누워있어? 이 나이에 엄마 침대 차지하라고? 됐어. 까불지 마. 너 내가 낳았어. 엄마, 내 앞에서 애 낳은 얘기 하고 싶어? 아, 미안. 아, 내 평생 자랑거리라곤 네 둘밖에 없어서 그래. 넌 자랑거리 많잖아. 어? 디자인 잘해서 상도 타지. 이쁘지. 위로 안 돼. 나도 네 아빠랑 많이 싸웠어. 응?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 그러고. 자식이 부부를 묶어두는 끈이라고 생각하니? 자식 없으면 어? 언제 헤어질지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? 아니잖아. 이렇게 이쁜 내 딸이 너 닮고 형기 닮은 애 낳으면요 얼마나 좋겠어. 근데 애 없다고 니네 둘이 누려야 할 행복까지 미리 포기해야겠어? 정환이랑 짰어? 왜들 아픈 데를 콕콕 찔러? 그런 뻔한 말들 나한테 아무 위로 안 돼. 그래, 엄마가 미안해. 아, 네 맘을 내가 왜 몰라? 엄마. 나도 미안. 네, 여보세요. 나예요. 통화 괜찮습니다, 어머니. 세나 저 잘 갔나 해서. 못 갔어요, 일이 생겨서. 아니, 무슨 일인지. 아, 알겠어요. 아, 난 그냥 아, 바쁜데 미안해요. 아, 들어가요. 일이라니. 아니 무슨. 너라도 가서 설명을 좀 드리지 그래. 뭐라고 해. 우리 집이랑 원수라고? 에휴, 어차피 알 거 가서 싹 다 얘기해요. 일은 벌어졌는데 이제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. 그런 딸이라도 만난 거 다행인 거지. 오, 뭐가 다행이에요. 이제 속썩이를만 남았는 거지. 혜리, 네 얘기나 하자. 재동이랑은 왜 안 된다는 건데. 그래, 우리 다 잘 되기를 바랬는데. 그냥 왠지 바람 피우는 느낌이 나서. 지훈이 때문에? 이런 상태에서 재동이 만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. 마음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. 저도 이런 제가 한심해요. 어딜 봐도 재동이가 훨씬 나은데. 내가 뭐 놓치고 나니까 아깝냐? 그래, 아깝다. 아까워. 평생 후회하길 바란다.
속도 없다. 저는 양부모에게 버림받아 거리를 떠돌던 신세였습니다. 그런 저를 걷어주신 게 돌아가신 어머니고 여기 계신 아버지십니다. 어머니 만난 소감이 어떠니?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? 나한테 엄마는 돌아가신 엄마뿐이에요. 널 낳아준 분이잖아. 싫다니까요. 저 지금 그런데 신경 쓸 여유 없어요. 어떻게 해서든지 YB시트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요. 오늘 봐놓고도 모르겠어. 다 끝났어. 누구 맘대로요? 그냥 떠나는 게 어떻겠니? 어머니 모시고 송이 데리고 외국 가서 사는 건 어때? 생활비 대주마. 싫어요. 내가 고작 생활비 받았으려고 여태 그 고생을 한 줄 아세요? 너 최덕배 살아있는 건 알고 있니? 아버지. 회장님의 인질이 그 최덕배였어. 재판 끝나면 고스란히 그놈을 윤정한한테 넘길 생각이더라. 말도 안 돼. 거짓말이죠.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그 자들이 잡히면 네 인생은 끝장이야. 강세나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?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렸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고 말았네. 그래도 비행기 안 탄 거 보면 끝까지 포기는 안 할 거야. 근데 세나가 바비 얘기는 안 해? 응. 모르는 것 같던데. 네, 형사님. 백철은 아직 조용하죠? 내일 좀 뵐까요? 뭐해? 어? 아, 그러게 비번을 바꾸라니까. 야, 넌 어? 전직 알바라는 애가 이렇게 막 드나들어도 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오지. 휴대폰이고 뭐고 다 털려서. 어쩌다가? 파리에서 환승을 하다가 강도를 당했어요. 가방을 통째로. 아니, 강도라고? 아, 그래, 어디 다친 데는 없고? 잠깐만, 이 이상한 냄새 너한테서 나는 거야? 어? 잘 왔어. 밥 먹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고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자. 야, 옷 줄게.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. 해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아쉽니도 못 가서 발병 났네. 내 휴대폰에서 바비 전화번호 따갔어. 확실해. 알고 있었구나. 세나가 그걸로
너 협박한 거야, 그러면? 세나 아직은 전화 못할 거야. 그걸 어떻게 장담해? 나한테 뺏어갈 게 많으니까 또 거래하자고 그럴 거다. 세나가 YBCT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돌려줄 건 아니잖아. 만에 하나 세나가 전화를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어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맨날 그 소리. 늦었다. 가볼게. 윤정은, 네가 그렇게나 여유 있게 날 사기칠 수 있었던 건 최덕배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겠지. 네가 갖고 있는 카드가 궁금해서 겨우 바비니? 그래, 바비. 바비가 있었어. 에밀리, 나도 여기밖에 올 데가 없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긴 하는데. 우선 앉아요. 정환 씨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. 내가 세나한테 직접 가야 하는 건데 가면 또 일을 저지를 것 같아서. 무슨 일인데요? 세나가 바비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. 어떡해요? 걔한테 말했어요? 아니에요.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. 저번에 나 약 먹고 잠들어 있었을 때 그때 내 몰래 병실에 와가지고 내 휴대폰을 뒤졌더라고요. 정환 씨한테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나 봐. 그 남자는 날 환자 취급만 하니까요. 나한테도 별거 아니라고 그랬는데. 그렇게 무식하고 앞뒤 계산 못하는 사람이 정환 씨를 3년 동안이나 계속 찾아다닌 건데요. 게다가 강세나는 지금 자기가 사기당한 것 때문에 독이 올라있을 거예요. 어쩌면 벌써 전화했을지도 모르는 건데. 바비예요.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윤수 생각 좀 해! 그럼 네가 선택해. 나야 아이야? 나 어떡해? 나 부끄럽지만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. 나한테 협조만 해주면 바비 번호 지워줄게. 윤정한 목숨 살려준다고. 에밀린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. 난 그 여자 믿어. 한가영 씨가 믿어보겠다는데 이번엔 절대로 안 망칠 거야.